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바로 말씀드릴게요. 1989년 7월 16일 김씨 남성분입니다.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처신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생활력도 강하신 것 같고 나름 좀 재미지게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. 이분은.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꼭 내 라이프를 즐기면서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? 그냥 자체가 재밌는 사람? 자체를 좀 재미지게 살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. 이분은 엔돌핀이 조금 많으신 분이고 이분 자체는 노력 없으면 뭐든 안 되는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사상이 좀 박혀 있는 분 같아요. 이분도 끼가 상당히 많네요. 지금 이 사람은 뭐 현 문제점에 있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진 않거든요. 제가 볼 때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 사주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주고 향후 한 진짜 1, 20년은 좀 탑자리에서 놀 수 있을 만한 이런 권한을 좀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해요. 인기가 상당히 많네요. 이 사람은 자체서부터 인기가 원래 있었는데 인기가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. 원래부터도 조금 유명세가 좀 있으셨던 분으로 보이고 나름 지잘난 맛에 사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있고 나름 재미지게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러신 것 같아요. 좀 그마저도 허세 허영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지 자체가 좀 좋아요. 좋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평들이 좀 많을 거라고 해요. 행실 자체도 나름 좀 재미지. 이 사람은 재미지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. 저는 그게 뭐 이렇게 웃겨서 재미진 것보다 진짜 재밌어서 즐거워서 흥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좀 많아요. 재미진 것도 있고 성향상 성격상 조금 웃기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있어요. 남을 좀 웃기는 것도 좋아해요. 그러니까 광대 같아요.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광대로 태어난 존재 같아요. 이 자체가 광대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내가 이렇게 해도 나도 재미지고 상대도 재미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태어난 분 같아요. 좋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. 이러한 부분들이 좀 뒤늦게 발산이 돼서 그게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뭐 지금도 뭐 이 나이에 36밖에 안 됐잖아. 앞으로 향후 1, 20년간은 탑자리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계속 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. 저는 이 사람이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사람을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사람을 잘 믿는 사람 같아요. 이분 자체가. 원체 이 사람이 좋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매사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지랖이라기보다는 좀 사람을 잘 믿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좀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중요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많이 사람을 안 믿었으면 좋겠고 사람을 가리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서 믿을 건 믿고 좀 걸을 건 걸고 좀 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. 여자 자리도 괜찮고 다 나쁘진 않아요. 금전 자리도 직업 자리도 자식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. 이 사람은 뭐 김아무개 값을 했다 이 정도? 그렇게 사는 사주인 것 같고 그런 사주로 살아가실 것 같고 그래요. 딱히 나쁘게 들어오는 부분은 없어요. 사람 조심하는 것 말고 인맥 관리 좀 잘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유명세 지금보다 더 많이 떨쳤으면 좋겠고 또 떨치실 것 같고. 이분의 결혼 운은 언제쯤 들어와 있어요? 저는 39쯤에 결혼 운기가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빗겨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두고 보았다가 하시지 않을까. 결혼을 안 하실 분은 아니에요. 가정을 갖고 싶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시는 이러한 부분도 좀 있어서 결혼을 안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다고 뭐 소리소문 없이 막 음유하게 시작할 것 같지도 않고 거짓으로 시작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9수의 결혼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누구신데요? 이분은 김우빈씨요. 아 그렇구나. 이분 저기잖아요. 저기랑 사귀잖아요. 신민아 씨. 이분이 그러면 그 앞전에 걸렸던 비인두암 그걸로 인해서 뭐 재발을 한다거나 건강상에도 딱히 문제가 없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. 근데 이제 크게는 아니실 것 같고요. 네. 재발할 가능성은 있어요. 네.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